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김기덕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과거에 언젠가 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우연히 그분의 영화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영화가 너무 잔인하고 너무 폭력적이고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불편하고 불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마음에 좀 기쁘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어둡고 세상이 온통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다 나쁜 사람들만 나쁜 사람들로 보이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화가 뭐 상업영화가 아니고 뭐 예술영화다, 뭐 작품영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한 번도 제가 그 사람의 영화를 본 적이 없,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예, 그가 새로운 영화를 만들었다면서 영화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인터뷰하는 기사가 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 봤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영화를 만드는 힘이 뭡니까? 영화를 만드는 동기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타인을 향한 증오와 분노와 열등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섬뜩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불편함이 쌓여서 그게 공격적이 되고 그것이 영화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이쯤되면 전이 사람이 좀 불쌍하다, 불행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이유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영화가 세상에 복수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분의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불편하게 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세상을 어둡게 보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내면이고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술이라고 하는 어떤 것으로, 영화라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저는 어둠의 영, 마귀와 사탄이 심어주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영화에서 말하는 대로 온갖 폭력, 죄, 음란, 그런 것들이 만연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떠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지금 북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와 비슷합니다. 나라는 경제적으로 좀 부강해졌어요?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영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온갖 저주와 살인과 도둑질과 음란이 가득하다고 성경이 진단합니다. 그것이 쌓여서 이제 곧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그들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호세아 선지자가 이 나라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한 이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해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주실 것입니다.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후세아는 지금 이 나라의 문제를 백성의 문제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라 그러죠, 우리. 우리가 돌아가자. 나를 포함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을 떠나서 되어진 결과다. 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김기덕 감독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이 따뜻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애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뭐예요? 그러면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비를 모르면 뭐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에요. 증오, 분노, 질투 그런 것만 남은 거예요. 그것만 남았는데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 영화가 그 감독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예요. 그리고 그 분노와 아픔에 전이 된, 전이 된 사람들이, 그걸 받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발산하고 사는 거예요. 따라서 영화도 잘 봐야 된다. 잘 봐야 돼요. 또 책도 잘 봐야 돼요. 아무 책이나 다 읽으면 안 돼요. 그 책을 쓴 작가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품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온통 세상을 어둡고 분노하게 하고, 그죠? 그런,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지를 잘 봐야 돼요. 하다못해 드라마도 좀잘 봐야 돼요. 막장 드라마 피하고, 보지 말고, 진짜 메시지가 뭔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그것을 잘 구별해서 우리가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도 문제고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자 호세야 4장 6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야서에서 중요한 말씀이니까 호세야 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여기 내 백성이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다. 머리로도 알지만 머리로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안다. 근데 그게 없어서 망하고 있구나.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그 사랑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럼 점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증오와 분노로, 분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봐도, 오늘 본문 6장 3절에 뭐라 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졌다고 성경이 진단해요. 사실은요, 이 세상적으로도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알면 쉽게 풀수 있는 건데 몰라서.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지나가는데 어떤 그 고장난 자동차가 서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 헨리 포드를 알아봤는지 알아보지 못했는지 이 자동차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포드가 딱 본네트를 열더니 나사가 풀러진 거 나사 좀 감아주고 기계가 헐거워진 거 망치로 몇번 이렇게 두드렸답니다 몇번 뚫어가지고 고쳤대요 시동이 걸렸어요 차주인이 수리이 얼마 줘야 되냐고 그랬더니 딱 청구서를 썼는데 100달러 딱 썼대요 100달러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100달러를 썼대요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나사 몇개 조이고 망치질 몇번 했는데 그게 무슨 100달러냐고 그리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드가 청구서를 다시 달라고 그러더니 다시 쓰더래요 딱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나사 조이고 망치로 친거 1달러. 그리고 어디를 조이고 어디를 때려야 하는지 가르쳐 준거 99달러. 합계 100달러 썼다는 거예요. 때린다고 돼요? 조인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를 때려야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문제를 진단하고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세상 지식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마음과 영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게,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 보면,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어요.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여기서 이 안다는 것은 뭐예요? 경험한다. 체험한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마음에 오셨다. 내가 그분의 사랑을 안다. 그분의 이 은혜와 용서와 극류를 안다. 그걸 경험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온전케 된다. 온전케 된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영화도 만들고 정치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세상도 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닙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문제지만 시랑을 떠나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게 문제다 또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6절) 시작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지냈습니다 번제도 드렸어요 뭔가 종교적인 형식은 있었어요 근데 누굴 몰랐다고요? 하나님을 몰랐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사춘기 어린아이가 있어요 사춘기 아이가 있는데 그가 보기에 부모, 부모님들이 너무 고생한다고 고생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학교 안 가고 일하러 가면 부모님들이 기뻐하겠어요? 그 부모가 기뻐하는 거 아니죠. 부모의 마음을 알고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서 더큰 꿈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부모의 기쁨인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사랑과 인애와 자비다. 분노와 어떤 질투와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다. 그걸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김기덕 감독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장호 감독도 옛날에는 이상한 영화 만들다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빚진 게 많아가지고 옛날에 너무 나쁜 영화 만들어가지고 빚진 게 많아가지고 지금 은혜로운 영화 만든다고 해요 영화 만들고 그러잖아요 예. 세 번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냐면 구약 시대의 개념으로 하면 제사장들이고, 그죠? 신약 시대의 개념으로 하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목회자들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면 희망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8절 9절 시작.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지명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길르앗과 세겜이 나옵니다. 길르앗과 세겜은 그 당시에 도피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도피성이 어디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안에 있고 죄인들이 오면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도움을 입고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길루앗과 세겜이 타락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과 악행을 저들이고, 욕심과 탐심으로 살았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영적인 리더들이 타락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소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다고 지금 진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하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설수 없고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 바로 경험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교회에 있고 목회자에게 있고 성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바른 복음을 알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오늘 한번 왼 오른쪽을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을 한번 보면서 요, 요 비전이 바로 선포되고 바로 이루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실 거다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세계 선교를 꿈꾸는 공동체. 이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 구원해서 하나 빠졌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세계 선교를 꿈꾸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사명을 간직한 믿음의 공동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